아유, 손님 오기로 했어. 엄마, 엄마. 있잖아. 어쩜 좋아. 언니 형 정신병원에 입원했다. 전화해봤어? 아니, 연락도 없고 이상해서 찾아가봤지. 그랬더니 걔네 아줌마가 예영이 입원했대. 근데 병실도 안 가르쳐주고 그런다? 내가 누구야? 원무과 가서 알아봤지 뭐. 12층 병동이래. 근데 올라갔더니 글쎄 정신과 폐쇄병동인 거 있지? 뻔한 얘기 아니야. 맞아. 입원했는데 심수정한테 전화해서 어떠냐 저떠냐 콜콜이 묻지 마. 엄마는 알면서. 난 다른 사람 통해서 알았어. 와, 엄마 어떻게 미치냐? 응? 사람 정신적 충격이 제일 무서워. 아유, 심란해.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라도 좀 성의있게 받아줄 걸 그랬어. 오죽 지 마음 어쩌지 못하겠으면 나한테 밤에 전화를 했겠어. 예, 너 오늘이건 내일 이주환 기자 만나서 예영이 걱정하는 척하고 예영이 정신병원 입원한 거 흘려. 오빠 모르나? 모를 거야. 2, 3일밖에 안 됐으니까. 흘리고? 하여튼 거기까지. 아이 그럼 주황 오빠 또 은예영 걱정 터지게 할 거 아니야. 또 그러면은 분명히 마음 약해서 그쪽으로 마음 기운다. 어쨌든 알 건 알아야지. 자연스럽게 얘기해. 어디까지나 걱정인 것처럼. 알았어.